97회 54번 문제입니다. FOB 규칙에서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매수인이고요. 자, 1번에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국 및 제3국의 통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국이라고 했으니까 수입국에서의 수입 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도인은 선적시켜주면 끝이니까 중간에 다른 국가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매수인이 해야 되겠죠. 자, 2번에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F규칙이니까 맞죠. 자, 매도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간단한 문제였네요. I자가 안 들어있으면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는 매도인 매수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수인은 선박명, 선적 장소 및 인도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서 배 보내고 어디로 보낼지 언제 올지 매수인이 아니까 매도인한테 당연히 알려줘야 인도가 가능하겠죠. 자, 4번 보시면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해서 강제되는 선적 전 검사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출국이라고 했으니까 강제적인 선적 전 검사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죠. 매수인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